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말의 소리 파장에 대한 그 에너지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을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리 발음에 있어서 소리의 파장이 작용하는 같은 파장이면은 우리가 전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소리의 파장이 같다 그러면은 그 작용하는 에너지가 같다고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대표적인 그 말로 보면은 속이다와 속이다. 겉과 속이라고 할때 속이다와 남을 속이다. 남을 속이는 거와 내가 그 깊은 속마음을 가진 그 속과 전혀 다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같다는 것은 소리 파장작용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작용이 같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표현된 말 서로 다르게 봤던 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소리 파장의 작용뿐만 아니라 그 파장의 에너지 작용이 뿐만 아니라 의미에서도 어떻게 다가가는지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모르고 지내왔던 겁니다. 속이다와 속이다가 어째서 같으냐 그러면은 실제 속은 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 우리 원소, 근본 원소. 원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손대. 이 소가 제일 먼저 형태로 나타날 때는 기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이 제일 먼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손으로 나타나는데, 이 손과 속의 작용은 뭐냐, 그러면. 손이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의도를 손으로서 표현한단 말이지. 속에 있는 것을 주고받는, 대화하는, 대사하는, 결국에는 서로의 대화라든가 대사하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받든, 감정을 주고받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든, 정보를 주고받든, 결국에는 그 대사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속에 있는 이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손이다 말이지.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이것은 요 몸집 속에 들어가 있는 속이다 말이지, 속. 그래서 우리 손의 모습을 보면은 손이 어떤데 손가락이 길다, 손이 뭐 투박스럽다, 손목이 가늘다, 굵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속에 이루어져가 있는 이 정보를 알수 있다. 왜? 이 정보의 소질에 따라 가지고 손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금방 속에 있는 이 정보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손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손과 속의 모습은 이렇게 같은 소로 이루어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있는 소입니다. 소. 이 소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속에 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겉에서 본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속을 짐작하는 것이지, 내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것은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내게 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속을 잘 모를 때. 내가 속는다. 내 자신한테 속는단 말이지. 속에서는 이런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 아니라 몸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속의 모양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모를 때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수도를 한다 이럴 때 마음을 닦는다 그런 얘기하지. 마음에 닦는다 그러면은 아직 닦을 거리가 있다는 것은 때갈 게 있다는 얘기 같은 겁니다. 이 몸집에서 어떤 때갈기가 있다. 때갈기가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때갈기인 만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갈기인 만큼 덜 비춰지거나 뭐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면 내 속마음과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속는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은 속마음은 다른 것을 가지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갔다 나올 때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부족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얘기단 말이지. 당연한 겁니다. 영과 일이 이꼬로 되어야 되는데, 이꼬로는 네모와 같은 겁니다. 영과 일이 이꼬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꼬로 아니다. 이게 사람이다 말이지. 이치는 영과 일이 이꼬로 되어야 된다. 여 같을 여가 되는 겁니다. 영과 일이 이꼬로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다 말이지. 일상은 그렇지 않다. 이게 같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거 모르면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속거나 남한테 속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속에서는 같은데 겉에서는 다른데도 우리는 속을 보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이 세상은 엄연히 다른 모습인데. 그래서 속이다와 속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속을 모르니까 속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속을 흔히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듯이 투명한 유리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절대 속을 일이 없지.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대해서 속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말이지. 배워야지. 안 배우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배우면서 그만 여 때묻은 것을 닦아내야 된다. 이것을 닦다 보면은, 이번에 이제 다 닦았다 싶은데도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 닦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닦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되고, 남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다, 속,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말이 중요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 너무나 중요한 말들입니다. 속과 속을 얘기하는데 속이는 것. 자, 겉과 속을 이야기하는데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손을 이야기하게 되고, 모름을, 배움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 속을 이야기하는 데서 또한 이 근본되는 소를 얘기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의미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 그러면 이 속을 글씨를 그대로 보더라도 속에는 이 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속. 요 미음은 안 보인다고 요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미음은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미음. 이 완벽한 무형이다 그러지, 이쪽에서는. 요거는 무형과 유형이 반반으로 되어 있고,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에도 완벽한 요거는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기억의 의미와 니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억이 뭐다, 니언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히려 더 딱딱하고 더 어렵고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하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속을 보면서 소를 알게 되고, 소가 나중에 시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옷의 의미도
속을 이루는 것도 시어스 의미도 이런 시어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 자로 봐가지고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바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요. 이것도 시옷입니다. 이것도 바로 씁니다. 시옷은 바로 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로 쓴 것은 이것도 이렇게 붙어가 있겠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기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져가 있는 의미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무슨 의도인지 알 수도 있단 말이지.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온 시옷과 이렇게 쓰여지는 시옷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물론 남들 모르고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 볼 수 있는데도 같이 보는 것은 모자이크 눈하고 같은 겁니다. 잠자리 모자이크 눈과 같고 우리가 요즘 컴퓨터 화면의 해상도와 같은 겁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해상도가 높으면 아주 그 픽셀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픽셀이 한 개 픽셀이 커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그림도 화면도 그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모자이크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위성에서 찍어가지고 마당에서 신문 보고 있으면 신문의 글씨까지도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세밀하게 픽셀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거기에 내가 위성을 쓰지 않는 사람 같으면 필요 없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신호 파장도 그만큼 세밀한 파장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하게 되는 거고 지금 무선으로도 다 쓰고 있고 예전 같으면 전부 유선을 해놓으니까 유선에서는 그만큼 그 파장도 세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말이지. 지금 무선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가지고 전문가들은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해야 세밀하게 쓸 수가 있다. 항상 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배움도 쓸데없는 배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랑은 스리랑으로서 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 말씀 중에도 속을 모르면 속이 모르면 우리가 때가 많이 끼어가 있으면 여기서 이래 있는데 이 창이 몸이 많이 때가 끼어가 있으면 여기서 비춰지는 것도 원래 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속는다 말이지. 이게 사람인데 지금의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당연하게 다른 겁니다. 달라야 되는 게 맞단 말이지. 그게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세상 부족한 이 세상에서는 오늘은 속이다와 속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게 이어볼 수 없었던 말을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더란 말이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도 역시 그것이 그렇게 이어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주도와 거제도가 전혀 다른 섬으로서 보여졌지만 바닷물만 걷어내니까 그게 서로 이어져가 있더라. 바닷물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있어도 그 속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 수도를 한다는 것, 마음을 닦는다든가 여러 가지 같은 말인데 그랬을 때 바닷물이 있어도 걷어낸 모습으로서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일상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형과 같은 겁니다. 이상과 일상이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상은 우리가 그게 옳다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바보스럽다. 현실감 너무 모른다. 그런 얘기하게 되겠지. 공부하니까 좀 이상하게 됐다.
실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바른 지도자에게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혼자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진짜 많이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한마음 선언의 대행 스님, 비구니 스님입니다. 초기에 공부할 때 어느 조계종에도 종단에도 포함되지 않고 공부한다 그러면서 온 산을 떠돌아 다닐 때, 남들한테는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여자라고 수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간첩이라는 신고 때문에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그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마음 쓰는 만큼 그 정도 큰 어떤 단체의 법력을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초기에 제일 처음 나왔던 단행본이 그 주황색 표절이 돼가지고 나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제가 대행스님의 그 책을 보고 대행스님을 알게 됐는데, 그 책에서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거기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있으면서 뒤에는 나중에 또 다른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10년 이상에 걸려가지고 체험했던 걸 적어놨는데, 그 내용에는 제가 3년 만에 그 내용들을 전부 체험 다 해봤던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면 삶을 더 많이 사는 것과 같은 더 많이 사는 것 같은 건데, 그 많이 사는 그 기간 중에서 할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단 말이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처음에 10년에 그 7년 만의 사이가 아니라, 이 3년 동안에 10년에 할 거를 3년 동안 했는 것 같으면, 이 7년 동안에 더 했을 때, 그는 기하급수적이단 말이지. 배수가 기하급수적이단 말이지. 3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7년의 고목만큼은 아니다 말이지. 우리 공부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속게 되는 겁니다. 내한테 속고 남에게도 속고 그래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제게는 앞으로 계속 할수 있는 큰 용기로 됩니다. 고맙습니다.